언젠간 슈퍼 케미 박력 있게 했어. 이제 닭살 안 생기겠지 그냥. 안 봐. 그냥 바빠가지고 보지도 않아. 가끔 그냥 바깥 초창기에 봤겠지. 바쁜 사람들은 이런 거 안 봐. 바쁜 사람들 막 정치 이런 것도 관심이 없어. 우리 나같이 이렇게 할 일 없는 사람들이나 이렇게 보면서 이게 뭐지? 관심 가지지. 장부터 한번 보자. 생각보다 잘 받치네. 잘 받치네. 어제 미국 폭락해가지고 에이 오늘 나가리다 했는데 오늘 뭐가 오르는 거야? 오늘 반도체 좋다. 반도체. 내가 얼마 전 내가 계속 불렀잖아. 반도체 너를 불렀어 안 불렀어? 불렀어? 라이브에서. 아, 반도체다. 지금 매크로 가장 살아있는 건 반도체다. 5G는 좀 부담스럽고 지금 반도체가 제일 좋지. 반도체가 내가 알겠어. 4분기에 이제 돌아왔을 것 같다고. 어. 아 얘기했지? 그치? 기억나지? 자기. 하나 건졌어. 3분기에 좀 바닥하고 삼성 관련향 애들은 3분기까지는 실적은 그렇게 안 괜찮을 것 같아. 근데 먼저 가면 예를 들면 하이닉스 막 가잖아. 하이닉스가 완전 바로미터 아니야. 가면 덩달이로 따라간다. 그러니까 실적 안 나오지 않은데도. 왜 그러겠어? 선반영 됐다 그거야. 그럼 먼저 이렇게 쭉 갔다가 3분기 실적 발표 때는 좀 떨어졌다가 다시 또 이제 4분기는 시중 모멘텀으로 가지 않을래? 그럼 가주지 않을래? 아 근데 지금은 내가 볼 때는 반도체가 제일 좋아. 뭐 조선도 괜찮은 것들 여러 개 있는데 내수는 폭망이고 내수는 지금 답이 없어. 왜냐면 이거는 뭐 정책을 바꾸지 않고서는 내수는 좀 답이 없어. 그냥 싼 맛에 샀다가 좀 덜 싸지면 파는 그 게임을 하고 있는 거야 나는 지금. 이해되지? 파라다이스 같은 거는 수출주잖아. 수출주로 봐야지. 역관광 수혜주? 지금 하여간 그래. 너 왜 그런지를 내가 설명하면 길어. 아우 재미없다. 벌써 재미없다. 아 머리 아파. 하지 말자. 아니 올랐어. 지금 내가 볼 때 괜찮을 것 같아 반도체 쪽이. 아 근데 이렇게 해가지고 뭐 5% 10% 뛰게 해가지고 또 언제 돈 보냐. 한 방에 그냥 10배짜리 100배짜리 구기형 같이. 오늘 또 그 생각 이 새끼 오늘 또 그 얘기 안 하나 왜 갑자기 주식 얘기 이렇게 진지하게 하나 나 했지 이렇게 생각했지. 근데 이번에 내가 딴 때는 진짜 구독자수 안 빠졌거든. 구기형 얘기하고 한 30명 나갔어. 오씨 예 왜 10배 100배 터지는 그 메커니즘 이해 못하지. 그걸 내가 설명해 간단해. 근데 사람들이 보면 대부분 내가 볼 때 국민의 90%가 이걸 이해를 못하는 것 같아. 너무 나는 내가 이게 억울하니까 쉬운 것 같아. 우리 주식이도 딱 보면서 알더라. 이거 저거네. 아니 나는 사모는 안 했기 때문에 사모의 디테일한 뭐 조항도 모르고 그 정관도 내가 본 게 아니잖아. 그렇기 때문에 그 운용사 정관을 안 봤기 때문에 뭐 디테일한 건 모르는데 그냥 아 어떻게 해서 돈 벌려고 했는지 눈에 훤히 보인단 말이야. 자 운용사가 있어. 운영사에다가 이제 구기형이 이제 돈을 태웠어. 가족들이 막 돈을 막 태웠단 말이야. 근데 이제 고위공직자는 바로 직투는 안 되잖아. 그래 간접투자라고 이렇게 막 돈을 막 태웠어. 그렇다 쳐 그냥. 운영사가 있어. 근데 펀드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니야. 펀드를 이제 여러 개를 만들 수 있어. 근데 펀드가 이제 두 개야. 이렇게 밑에 두 개. A펀드가 있고 B펀드가 있어. 근데 A펀드에서는 기상장에 그 적자나는 그 웰스CNG인가? 뭐 그거를 투자를 한 거고 B펀드에서는 상장사를 투자를 했어. 근데 그 상장사가 WFM인가 그렇더라고. 근데 감사보고서를 봤지. 뒤에 있는 거 봤더니 우리 영어로는 쉘이라 그러거든. 쉘? 그냥 껍데기라 그런 거거든. 그러니까 회사인데 그냥 아무런 값어치가 없어. 껍다고만 있는 거야. 시가총액이 한 600억 있더라고. 얼마 전에 한가 맞았어. 근데 왜 쉘이라고 하고 그 껍데기 가치라는 거라는 얘기를 해. 그게 무슨 얘기냐면 사업하는 사람의 꿈이 상장하는 거야. 상당하면 자금 조달도 유용하고 베네핏이 엄청 커. 자금 조달이 유용하다는 게 굉장히 커. 그러면서 상장 그걸 또 이용해서 그 시세를 이용해가지고 개인 재산도 좀 불릴 수가 있어. 백업 계좌를 또 이용하고 막 그런 것들이 있단 말이야. 다 상장을 하고 싶어해. 그럼 다 상장을 싶어한다는 거는 그게 값어치가 있을 거 아니야. 상장하는 거에 대해서.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상장만 딱 했어도 옛날에 우리 했을 때는 50억 쳐줬어. 50억. 지금은 몇백억 해. 그냥 딱 상장만 톡 했어도. 그럼 상장에 해 있어. 근데 상장하는 회사가 또 상장 심사를 통과해서 올라가려고 그러면 어렵단 말이야. 근데 이 회사랑 합병을 하면 어떻게 되겠어? 쉽게 들어와. 쉽게 상장이 되는 거야. 그걸 우회 상장이라 그래. 뒷구멍으로 들어오는 거지. 한 회사는 원래는 뭐 교재 납품하고 이런 회사인데 갑자기 뜬금없이 막 2차 전지를 막 한다고 해. 실제로는 뭐 가정용 뭐 이런 걸 하는 건데 막 대표는 막 테슬라 이 막 우리 테슬라
테슬라와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. 테슬라는 이미 어마어마한 저걸로 배터리 1거나를 막다 시켜놨는데, 샤킹을 하는 거야. 뭔가 이렇게 섹시하잖아. 이렇게 또 전문 영화, 이게 섹시한 사업을 이제 B펀드에서, 여기까지 이해돼? B펀드에서 해놨어. A펀드는 완전 적자에다가 그냥 그런 회사였는데, 이 회사가 어쨌든 그 운용사에서 투자를 하고 나서, 어떻게 보면 국유형의 돈이 흘러가고 나서는 이 회사가 이제 좋아진 거야. 매출이 늘어났어. 아니, 그 형이 뭐 늘어났다 그 얘기 안 해. 늘어난 건 사실인 거잖아. 여기까지 사실만 갖고 얘기하는 거야. 지금 여기까지는 다 그냥 팩트야. 2차 전지 한 것도 하나고 저기고. 운영사, 그러니까 국유형에 한 거에서 지금 양쪽에 이게 있는 거야. 에이펀드 회사가 매출이 막 늘어났어. 관극공사를 해서. 이익도 막 늘어나.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? 얘가 값어치가. 올라가. 올라가겠지. 여기서 원쿠션. 한 3, 4배? 3, 4배? 10배도 터질 수 있어. 그 다음에 이 회사, 이 B회사가 있잖아. 합쳐가지고 우회성장을 해. 그럼 어떻게 되겠어? 섹시하잖아. 이거는 사업 아이템이. 근데 딱 연결 재무제표 보면, 2차 전지 어쩌고저쩌고 하는데, 이거 돈을 좀잘 버네? 그렇게 하는 거야. 그리고 주주들은 주식을, 아, 여기서부터는 이제 내 예측이야. 나 같으면 그렇게 할것 같아. 주식을 이미 다 홀딩 해놨잖아. WFM의 대부분이 이제 소액 주주인데, 쉘 회사들의 대부분이 대주 지분이 낮아. 그때 값어치가 없잖아. 이미 뺄거 빼고. 보면 이미 이거는 예전에 봐도 뭐 작전주였어 보니까 실적을 제대로 뽑은 적이 없더라고. WFM이 한 다섯 여섯 배 폭등했다가 또 꼬라 박았다가 박스 안에서 막 이게 나오잖아. 이거 거의 이제 작정주 잡주 패턴이거든. 테마나 이런 작전으로 갖다 쫙 밀어 올렸다가 떨어지는 이런 작전주의 패턴을 하고 있어. 이씨, 아, 작전주 패턴이라, 작전했다는 얘기가 아니야, 이게. 주가 패턴이, 이익을 못 내는데 주가가 이렇게 막 촥촥 올라가는 거는 잡주라 그래. 근데 이 회사가 사업 아이템들이 섹시한 걸 집어넣고 돈까지 벌어. 그럼 어떻게 되겠어? 따라가. 날아가. 그러면서 주식까지 홀딩하면 어떻게 되겠어? 개폭등하는 거야. 거기다 또 외부 자금까지 좀 착착 들어와봐. 날아가는 거야. 그러니까 100배 터지는 거야. 이해되지? 그 다음에 이제 캐시아웃을 하는 거지. 캐시아웃을 하면 이 펀드로 다시 들어가겠지. 환입되겠지. 투자 수익금으로 들어오겠지. 어? 그게 이제 운용사 돈이잖아. 그게 결국 그 국유형 돈이 되는 거야. 이해되지? 그렇게 된 상태에서 나머지 주주들이 막 포기를 하는 거야. 만약 국유형이 만약에 이거 막 포기를 하는 거야. 왜냐, 추가 납입 요구 같은 걸 했는데, 거기서, 아, 나돈 없다고 한 거야. 그러면 이제 페널티 같은 게 있거든? 그럼 그 페널티가 어디 가냐면, 기존 주주들한테 그 이익이 들어가. 근데 기존 주주가 이제 가족이야. 막 딸이나 막 이렇단 말이야. 그러면 증여세 15만 푼안 내고, 아버지의 이익이 딸한테로 가는 거지. 그 엄청난 수익을 내가지고. 개꿀이지. 원래 이 세금은 있잖아. 부의 이동에 매겨지는 거거든? 부의 이동에 세금을 매기는 거야. 그래서 비트코인이 이제 클 수가 없는 거야, 구조적으로. 이해되지? 코링크 회사가 진짜 대단한 게, 와이파이 사업권 있잖아. 나라에다가 이제 와이파이 이제 막 국책 사업으로 막 까는 거야. KT랑 경쟁해서 이겼다는 거 아니야. 구멍가게가 이마트랑 싸워가지고 이긴 거야. 뭔가 발주를 하는데 있잖아. 코링크가, 이거 아니, 구멍가게도 아니지, 이거는. 동네 가판 장수가, 그 삼성을 상대로 막 이긴 거라니까? 그래서 KT랑 해서 이겼어. 사업권을 따냈어. 사실 이런 거는 사업권을 따내는 게 99%거든? 딴 다음에 그 다음에 또 재하청을 주든지 하면 돼. 땄어. 땄는데 사업 실행을 못했어. 왜? 기술력이 딸려서. 근데 어떻게 딴 거야? 그러니까 진짜 대단한 거지. 이거 그거 생각 안 나? 김천지 운수 좋은 날? 사업권을 땄는데 왜 사업을 하지 못하니? 아, 이 형하고 연계되고 다 이래. 어? 의전을 보내줬는데 왜 의사가 되질 못하니? 의전까지 가는 게 있는 거잖아. 의전까지 갔으면 의사가 되는 건좀 낫잖아. 보내줬는데 왜다 낙제를 하니? 다 그래. 코링크도 진짜 어마어마한 사업을 따냈단 말이야. 몇백억짜리 따냈어. 그 다음은 이제 더큰 거야. 막 1000억대짜리야. 근데 사업을 진행을 못했어. 아니, 그러니까 이게 내가 항상 사업하는 사람들 얘기하는데, 사업은 진짜 인류들하고 얘기해야 돼. 내가 볼 때는 이 코링크가 사업을 따내게 한 사람들, 걔는 인류였지. 걔가 인류였으면은, 이제 인류 또그 사업을 할 사람들 만났으면은 깔끔하게 마무리하면서 이제 왕창 챙겼지. 그리고 실제로 그런 식으로 그렇게 해. 그렇게 돼. 왜냐면 대기업에는 그런 또 라인 줄이 없겠어. 대기업도 다.
그게 있단 말이야. 난 이해해. 사업 파트너가 허접한 거야, 이게.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연줄은 있는데, 연줄은 막 튼튼해. 근데 사업할 능력이 없어. 이거 어디 좀 닮은 것 같지 않아? 그 무슨 장관 형, 건교부 장관 언니 있잖아. 연줄은 튼튼해서 장관은, 건교부 장관은 했어. 근데 정책을 모르는 거야, 이거. 정책을 모르는 거야. 근데 그거는 이제 뭐 공무원이니까 그런데, 이제 이거는 또 민간 사업이잖아. 아니, 와이파이, 버스에다 와이파이를 집어넣으면 버스 달리면서 와이파이가 돼야 될 거 아니야. 근데 안 되는 거야. 이제 기술에 대한 증명이 안 되는 거야. 그 돈을 넣을 수가 없는 거야. 왜냐면 기본 행정 절차가 있잖아. 그 담당 공무원이 많을 거 아니야. 근데 그냥 깔한다고 까? 깔한다고 까지 사실은. 근데 이거를 갖다가 그 탈락시킨 걔는 대단한 놈이지. 근데 이제 아마 지금 장관 한다고 해서 시끄러워서 그랬지. 안 그랬으면 아마 또 다음 거 하고 했으면 또 그 잘 했을 거야. WFM 지금 주주들, 하, 진짜. 나 이런 거 볼 때 마음이 아프다. WFM 주주들이 막 하한가 맞고 막 한 10배 날라갈 걸 갖다가. 난 다 이해해. 그리고 그 노력을 폄하하면 안 된다니까. 아니, 꼭 의사를 갖다가 말이야. 공부를 잘해가지고 그렇게 꼭 그렇게 해야 돼? 내가 생각할 때는 온 가족이 그렇게 노력한 그 노력의 총량은 그 공부 막 코피 쏟으면서 한 그 흙수저 그 맛 못지 않아. 그렇게 쫓아다녀 청탁하고 그게 못지 않다니까? 그래, 안 그래? 그렇게 해야 이제 어쨌든 캐시아웃이 돼. 우회상장까지 하고. 뭐 잘못됐어? 여기서 뭐 잘못된 게 뭐가 있어? 사실은 영향력만 행사 안 했었고, 그리고 그 사회 간단한 그 문제만 없으면은 이런 식으로 해. 근데 이거 털면 다 털려. 이렇게 많이 잡혀갔어. 우리 또 아는 사람도 많이 잡혀갔어. 이렇게, 이런 식으로. 근데 떼돈 벌지. 100배, 200배가 터지는 거야. 이런 비즈니스를 해야지. 이게 작전주 하는 사람들이 이게 커. 나는 막 이렇게 되게 찌질하잖아. 자기가 봐도. 막 옷도 막 찢어진 거 막 입고, 막 찌질하게 타고 다니잖아. 그런 형들은 롤스로이스 있지. 또 최고 사양, 최고급 있잖아. 그런 거 타고 다녀. 그 형들은 뭐 몇 개 하나 잘 터지면은 그냥 뭐 아크로리 뭐 있잖아. 그거 제일 비싼 거 70억짜리 거 갖고 와봐. 회장님이라니까. 노는 물이 달라. 우리는 그간 이거 5% 먹으려고 막 애쓰잖아. 눈물 난다. 하이닉스 막 이거 오르고 막 반도체 좀 오르면 막 좋아하잖아. 근데 나는 이런 걸 맞추는 걸 좋아해. 그러니까 그 형들은 그렇게 자기들이 그렇게 해가지고 막 확 뛰어가지고 개미들 막 죽으면서 사람들 막 마포대교에 뛰어들든 말든지 막 그런 거 사람 신경 안 쓰고 다른 사람 죽든 말든지 자기만 돈 왕창 벌면 된다고 하잖아. 난 그걸 비난하는 건 아니야. 내가 그걸 못하겠어. 나는 그냥 이렇게 해서 뭔가 마치고 이런 거에 좀 의의를 두거든. 이걸 좋아해 나는. 아, 내 성격 그럴 거 있지. 난 이런 거 같이 좀 이 연계돼가지고 끼려면 이렇게 좀 끼려는 그런 게 있었어. 근데 안 하는 게 내가 이게 뭔가 재밌고 이게 좋아야 돼서 안 한다니까. 근데 나는 본인 입으로, 아니 나는 내가 착해서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아. 내가 좋아하기 때문에 이걸 하는 거야, 여보. 근데 나는 자기 입으로 나는 뭐 절대손이고 나는 착하고 막 이렇게 목소리 깔고 있잖아. 목소리 깔고 잔잔하게 하는 사람들 있잖아. 그런 사람들을 좀 뭐랄까 딱 보는 순간 나는 스카우터 가서 이 속이 탁 보이거든. 싹 봐가지고 좀 가짜않게 보는 게 있어. 목소리 깔고 뭐 대단한 척하는 그거 있잖아. 그런 것들을 좀 별로 안 좋아해. 그리고 나는 이거 사실은 이번에 이런 사태로 화가 요만큼도 안 났어. 왜 화가 안 났는지 알아? 그렇지 않아. 나 원래 저런 줄 알았어. 그러니까 화낼 게 없는 거야. 근데 이제 이 화난 사람들은 화는 어디서 나냐면 믿었던 거. 자기가 믿었던 거랑 자기 생각하고 달랐을 때 화가 나는 거거든. 근데 나는 뭐 원래 그런 줄 알았기 때문에 화날 게 없는 거야. 들통이 났구나 그냥. 오히려 아 지금 뒤쪽 나서 좀 다행인 부분이 좀 있다 뭐 이제 이 정도거든. 그걸 내가 뭐 화내고 뭐 하겠어. 근데 어쨌든 그렇게 자기 자신을 도덕적 막 이런 그 굉장히 우월적인 존재라고 생각하면 약간 그걸 정신병이야. 다 들어가서 증거가 앞에 딱 나오고 시체가 나와도 있잖아. 그걸 그렇게 볼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. 그 시절에는 그게 또 불법이 아니었습니다. 뭐 이런 식으로 개변으로 막 넘어간다니까. 닌겐들. 지금도 봐 이렇게 막 이 정도 나와서 번개 막 다섯 여섯 번 정도 나왔는데도 아직도 뭐가 뭔지 잘 몰라. 그래서 찬찬히 이걸 좀 설명해 줘야 돼. 뭔지. 나는 또 업계에 있으니까 좀 난 부분이 있지. 그래서 자기한테 뭐 얘기를 하면. 그리고 솔직하게 우리면 안 그렇게 해서 그럴 수 있는 저게 되면 우리 딸 만약에 그렇게 뭐 보낼 수 있는 방법이 의전 보낼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자기는 안 그러겠어? 그러겠지.
근데 우리하고 다른 점은 우리는 근데 앞에 나가서 그렇게 얘기하네. 나 착해요. 나 뭐 저거요. 그런 얘기 안 하잖아. 좀 솔직하게 하지. 나는 내가 착한 사람은 아닌데 나는 작전 그거 해가지고 이거 작전도 잡주로 해가지고 사람 죽는 게 눈이 훤히 보이거든. 그래서 한 적은 없는데 하면 되게 마음이 불편할 것 같아. 그 돈 갖다가 롤스로이스 타고 막 그렇게 호의호식 못할 것 같아. 좀 내 자신이 좀 뭐랄까 수치하고 좀 염치랄까? 우리 여기 나 텔레그램에 매일 오는 사람들이 진짜 구구절절한 사연 있잖아. 그 리딩 사이트에서 당하고 작전주에 당해가지고 자기 막 집 날리고 막 그런 메일 엄청 많이 와. 눈물 나는 사연. 근데 그런 거 보면 진짜 가슴이 되게 아파요. 근데 내가 어떻게 해줄 수 있는 것도 없고 저거 하니까 바로 그냥 삭제지. 어떻게 그럼 어떻게 해 내가. 근데 이런 방송을 보면서 내 방송이 진짜 멀리 퍼지고 하면 그런 것들 좀 덜어지겠다. 내재값어치에 없는 거 있잖아. 실제로 WFM 같은 회사는 매매를 하면 안 되는 거야. 그냥 아예 건들면 아예 안 되는 거야. 이거는 재무제표 딱 보면은 그냥 엉망이야. 재무제표 엉망. 손익계 사서 엉망이야. 이런 회사는 그냥 애초에 걸르는 거야. 믿고 하는 거야. 믿고. 그 사람도 그냥 나 도덕적으로 굉장히 우월해. 우리의 뭐 도덕적 우월감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 무조건 믿고 해. 얘네 인간이 그렇게 만들어져 있질 않아. 근데 그렇게 얘기하는 애들은 되게 잔인한 애들이야. 결국은 뒤에서 막 작전주에 사람 막 다 찔러 죽이고 한다니까. 그 진짜 왜 마포대교가 자살률 1인 줄 알아? 여의도 때문에 그래. 압도적으로 1등이야. 주식쟁이들 진짜 전업투자들 하다가 죽는 거야. 내 주변에 실제로 죽은 사람은 없어. 재산은 다 털리고 막 한 사람은 있는데 그만큼 이게 주식이 무서운 거예요. 그래서 우리는 그냥 더 갈 줄 알아도 정배열 막 정배열도 안 사니 하수 새끼야. 이런 얘기 들으면서도 뭐 NHN 얘기하고 고려아연 얘기하는 거야. 오늘도 내가 사실 종목 하나 얘기할까 했는데 아 분량이 안 된다. 오늘 이거 분량이 안 돼. 빨리 너무 얘기가 길었다. 이거 짧게 최대한 짧게 하려고 했는데 너 그냥 이렇게 우리는 그냥 그 진짜 붕어 가재 같이 내과에서 이렇게 이렇게 먹다 보면 사과.